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이제 살짝 딥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카이팅 강의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카이팅이라는 기본 개념은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개념은 뭐냐, 치고 빠진다는 게 카이팅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게임할 때내 평타 속도를 아시고, 약간 평타 쿨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땅구야, 평타 쿨타임이 뭐야? 할수 있는데, 평타도 좀 보시면요, 처음에는 뭐 레벨이 낮을 때 보시면 일정하게 느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인지를 하면서 게임을 하나 싶어서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레벨이 작으니까 뭐 1초에 한 대씩 정도 때리는데, 뭐 내가 템이 이 정도 나왔을 때는, 이 정도는 1초에 두대 정도 때리는구나, 라는 거 인지를 하고, 뭐, 템이 이 정도 나왔을 때는 내가, 이 정도면 1초에 3대? 4대 때릴라나? 이거를 좀 인지하고 게임을 하시나요? 저는 카이팅 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공속이 얼마 정도 나와야지, 어느 정도 나와서, 카이팅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속이 뭐 잠시만요. 뭐 공속이 지금 2.1, 2.5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1초에 한 5대, 6대는 내가 때리면서 카이팅 할수 있겠다.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솔직히 게임하진 않아요. 저는 익숙해졌으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좀 달라져요. 왜냐면 인지를 안 하고 게임하는 거랑 이 정도면 내가 뒤 나오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공속이면 내가 이 정도 때릴 수 있겠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그 사람을 가르쳤을 때 되게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뭐 오킹님 같은 경우 내가 옛날에 가르쳐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속이 2.5일 때는 잘 봐요. 이렇게 에이 여기 이렇게 해도 돼. 지금 뭔가 리듬을 타면서 할수 있잖아요. 근데 오킹님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였냐면, 잘 보시면 레벨이 막한 5레벨?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공속템도 없어. 별로 없는데도 막이 정도밖에 없는데도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게임을 이렇게 해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이 A를 누를 시간에 내가 무빙을 하고 어떻게 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봐보세요. 공속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봐요.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 이렇게 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구마유신 방송 보면 그렇게 하던데요. 구마유신은 이제 거리를 재는 거예요. A를 누르면서 이제 좀 거리 재면서 좀 잘하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계속 누르면 손가락도 아프고 진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내 공속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마우스로 카이팅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많진 않은데 마우스로 카이팅 하는 거는 좀 저는 이거는 뭔가 취향이나 뭐 말리진 않겠는데, 저는 A 카이팅을 좀더 선호해요. A를 눌러서 어느 정도 거리를 보는 게뭐좀 최정상 원딜들 보면 바이퍼는 이 거리를 안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냥 이 불편한가 봐. 이 거리 나오는 거 자체가 자기 시야에 불편한가 봐. 또안 쓰는 형들이 있고, 구마윤씨 같은 경우는 또 이걸 써요. A 사거리 나오게. 이거는 그냥 여기 인터페이스 가시면 공격 사거리 표시 이거 끄시면 안 나와요. 근데 이거 키면 나와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팅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A로 하실 때이 공속이 얼마나 나와서 내가 1초에 몇대 때릴 수 있는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아까도 말했지, 인지를 안 하지만 저는 익숙해져서 아는 거예요. 이 정도면 공속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설 들어가서 계속 그 공격 속도가 얼마일 때, 이 정도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인지를 하면서 게임을 하시면 카이팅하기가 더 편해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카이팅 못하는 분들 좀 예를 들면, 제 생각에 카이팅 못하는 분들은 항상 카이팅할 때 이렇게 뒤로 빼는 거를 좀 멋있다 생각해서 카이팅을 이렇게 뒤로 빼버려. 예를 들어서 도망갈 때도 이렇게 뒤로 빼면서 카이팅해. 그게 아니에요. 카이팅할 때 지금 이게 돼야 돼. 오른쪽에. 뒤로 갈 때는 뭐냐면 내가 사거리를 벌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원으로 들어오면 얘가 근접거리잖아요. 아니 근접거리 가정 해볼게요. 근접거리면 얘랑 벌어져야 되니까 뒤로 이렇게 카이팅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사거리가 멀리서 이미 치고 있으면 이 왼쪽 오른쪽 카이팅. 왜냐면 오히려 내가 카이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도망가 버리면 뒤로 하다가 거리가 안 돼서 쫓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원을 안 벗어나면서 오른쪽 왼쪽 카이팅 하는 거를 너무 이제 인지를 하고 가시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도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A 카이팅 할때 저는 보통 쓰는 게 이렇게 해요. 지금 보시면 저는 보통 이렇게 클릭하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를 클릭해도 이 뒤쪽이 나가잖아요. A를 클릭해도. 이게 근데 설정이 있어요. 커서 위치로 공격을 키고 안 키고. 커서 위치 이동 공격을 끄잖아요. A를 누르면 제일 가까이 있는 애한테 치고, 이걸 키면 A로 누르렀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애를 쳐요. 어떤 느낌이냐, 가까이 치면 이렇게 되고 멀리서 치면 이렇게 돼요. A를. 아시겠죠? 이것도 좀 설정하고 하시면 좋고요. 원딜 하실 때는 뭐 다 이거 지금까지는 저희 유튜브에서만 나온 설정 법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트 카이팅은 하지 마세요. 되게 겉멋이고 되게 쓸데없고요. 우르프에서 솔직히 쓸만할 것 같아요. 우르프에서 무빙은 안 하니까. 근데 제트 카이팅은 절대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할게요. 제가 지금 모든 원딜러들 다 봤지만 잘하는 사람들은 제트 카이팅 안 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별로예요. 그냥 별로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저희 유튜브에서 나오는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 유튜브에서만. 나머지는 뭐 다른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그래도 제 거 설정을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우스부터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딥하게 들어간 적은 없지만, 네. 마우스는 여기 지슈라, 지프로 슈퍼라이트. 마우스 가벼운 거 써야 돼요? 좀 이제 무거운 거 써요?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무거운 거 썼었어요. 레이저 거. 근데 지프로 슈퍼라이트가, 아니 슈퍼라이트 맞나? 하여튼, 이게 좀 가벼운데, 가벼운 거 쓰면 손목이 편하긴 하고요. 그냥 차이점은 그냥 묵직하다, 가볍다 둘 중 하나인데, 이건 근데 마우스는 뭐 궁금해할 것 같아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DPI는 2300 쓸 거예요. 잠시만요. 2300 쓰네요. 2300을 쓰는데, 2300에 인게임 50 정도, 55 쓰는데, 마우스 속도는 여러분 빠르는 게 좋아요. FPS는 저감도로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마우스를. 근데 이 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우스 화면을 왔다 갔다 휘리릭 휘리릭 하기 때문에 고감도 쓰는 게 좋고요. 아, 그 다음에 카이팅 할 때는 저는 보통 스페이스바를 넣어요. 스페이스바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가만히 냅두면 마우스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근데 스페이스바 누르면 고정이 돼요. 고정 시점에 쓰라는 건 아닌데, 카이팅 할 때 좀 빡세게 할 거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전 카이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이팅 할 때 스페이스바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마우스로 넘어오면,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가 빠른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계속 시점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난 저감도로 쓴다. 저감도로 쓰면 첫 번째로 롤을 하다 보면 손목에 무리도 많이 와요. 그래서 저감도 쓰시는 분들은 고감도를 쓰세요. 네, 고감도를 쓰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마우스 설명드렸으니까, 뭐 키 같은 경우는 전 다 똑같이 쓰고요. 저는 보통 이제 이거 설정해놔요. Shift W 여기 이거 누르시면 Shift QW 이게 뭐냐면요. 제가 보통 스마트키를 쓰는데 Shift를 누르고 W 쓰면 여기 사거리가 보여요. 스마트키 잠깐 푸는 거죠.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 잴 때는 이렇게 쓰니까. 이것도 저번에 알려드렸던 거, 옛날에 알려드렸건데, 이것도 알고 계시면 뭐 나머지는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뭐 와드 시나도 이거 뭐, 저는 컨트롤 6번 이거 와드 바뀌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흔들림 켜기? 솔직히 이거 끄는 게 좋아. 이것도 끄는 게 좋고요. 원딜은 그 다음 인터페이스 0이 좋아요. 뭐냐, 롤 자체가 인터페이스 0이 좋아가지고 인터페이스 0 하는 게 좋고요. 0으로 해주시고, 마우스 커서는 저 50으로 합니다. 너무 작아도 애매하고 너무 커도 애매하기 때문에 50으로 해놓고요. 미니맵 크기는 뭐 적당히 보이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예전 커서가 좀 더 뭔가 클릭하기 좋더라고요. 저는 예전 커서를 씁니다. 그다음 스킬 소모가 표시는 무조건 해주세요. 여기 보이기 때문에 스킬 소모가 표시가,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카메라 이동 속도 마우스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너무 낮게 하시면요. 잘 보세요. 이거를 되게 낮게 하잖아요. 이렇게 늦게 올라가. 근데 저는 한 36 정도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너무 빠르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빠르게 해놓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정도만 뭐, 근데 챔피언만 조준키 이런거 설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또 따로 설정한게 있는데 저는 안써요. 챔피언만 조준키를 쓰면 오히려 저는 뭔가 헷갈려서 안쓰는데, 이거는 뭐 저는 굳이 하라고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챔피언만 조준키가 미니언 때릴까봐 하는건데, 그냥 그거 연습하시는게 나음. 갑자기 카이팅하다가 A를 여기로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챔피언만 조준키 위로 딱 누르고 딱 저는 비추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래도 챌린저 상위권에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것만 어느 정도 따라하셔도 카이팅 하기 편하니까 이 부분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이거는 그냥 편집 없이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